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의 지식창고인 MSD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DN은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의 약자로 개발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문서라든지 튜토리얼, 그 다음에 매뉴얼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C샵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C샵 버전별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튜토리얼을 통해서 C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화면 왼쪽 아래 다운로드 PDF를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PDF 문서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문서를 저기 목차부터 시작해서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보실 수도 있고 특정한 내용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35페이지 정도가 되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서 C샵에 대해서 투어, 뭐 여행을 한다 그런 의미죠.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C샵 투어로 이동을 했고요. 영문이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쭉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기본 언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변경을 해볼게요. 한글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C샵에 대한 기본 개념과 .NET 아키텍처,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는 기본 프로그램도 보실 수가 있죠. 또한 여기에서 웹 아이디처럼 동작도 가능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NET 편집기 안에서 코드를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 상단에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결과가 화면 하단에 출력되기도 합니다. 뭔가 오류를 발생시킨 다음에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코드를 편집하고 나서 실행했을 때 그 내용도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웹상에서 C샵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시면서 바로바로 실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커스 모드를 종료하면 원래 다큐먼트로 되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권장하는 콘텐츠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 왼쪽에는 제목으로 필터링도 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나 메서드,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명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클래스 중에서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콘솔로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올 단넷 다큐먼트에서 검색을 하겠다라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별로 필터링도 할 수 있고요. 전체라고 하게 되면 2700건이 검색이 되네요. 그 중에서 쭉 내려보시면 콘솔 클래스에 대한 항목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콘솔 클래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속성과 메소드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고 쭉 내려보시면 코드에 대한 예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console.writeLine 메서드만 주로 사용했었는데 writeLine 메서드는 한 줄 출력하고 줄 바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write는 한 줄을 출력하고 줄 바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write를 쓰고 그 이후에 writeLine 메서드를 사용하면 hello world가 한 줄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줄 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건 주석으로 표시를 했네요.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sole.readLine이라는 메서드로 출하면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메서드입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그 값을 goodday하고 이름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write 메서드와 writeLine 메서드 그리고 readLine 메서드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 예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코드를 복사해서 우리가 기존에 실습했던 리플릿에 붙여넣기하고 바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메인 메서드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example이라는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수정할 수 있냐면 파일 중에서 main.cs 프로젝트 파일 이 안에 startup 오브젝트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startup 오브젝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코드에서 startup 오브젝트 요 클래스를 여기다가 변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C# 프로젝트의 파일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변경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치시켜주면 오류가 없이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고요. 네, hello world하고 한 줄을 띄었죠. 그리고 enter your name을 출력했습니다. enter your name은 여기 write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했기 때문에 한 줄 바꿈하고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여기다가 직접 문자를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console readLine이라는 메서드를 지금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문자가 바로 출력되지 않고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goodday하고 여기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name이라는 변수로 저장하고 그 name을 write라는 메서드로 호출했기 때문에 굿데이 콤마하고 입력받은 이름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실습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솔 클래스에 대한 설명과 콘솔 클래스에 대한 이런 예제들 그리고 콘솔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속성과 메서드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writeLine이나 readLine 그리고 read, write 그런 메서드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뭐 학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MSDN이라는 온라인 문서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벤트라는 게 있죠. 이벤트는 운영체제에서 특정한 하드웨어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키보드나 마우스가 눌렸다는 거라든지 그래서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콘솔 클래스에서는 cancel key press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console이라는 클래스가 적용 대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NET과 .NET 프레임워크 버전, 자마린에 대해서
iOS나 맥에 대한 버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배울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MSDN이라고 하는 온라인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